오늘의 첫 번째 상담입니다.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 넥슨 게임즈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2,500원에 비중은 15%시네요. 오늘로 우선 3거래일째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2.56% 내리면서 오늘 종가는 17,880원인데요. 넥슨 게임즈의 신작이죠. 퍼스트 디센던트가 업데이트 후에 유저들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못 얻어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 종목 앞으로 흐름은 좀 어떨까요? 네, 저도 게임스컴 이후에 좀 기대감을 게임주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된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 혹시 게임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게임 좋아합니다. 어떤 게임 좋아하세요? 저는 보통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나 뭐 배틀그라운드 이런 류들 게임 자주 합니다. 네, 욕을 많이 먹으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요, 그럼요. 일단 저도 게임을 좀 좋아하긴 하지만, 이런 온라인 게임들은 좀 시간이 없어서 좀 많이 못하는 편이고, 이제 콘솔 게임을 좀 주로 하는 편인데, 최근 시장에 이 게임주들이 이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많았어요. 펄어비스도 이번에 게임스컴에서 나왔던 신작 게임들, 요거 좀 호평에 의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신작 게임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상을 좀 보고 나서 또 실망한 부분도 있고 또 기대감을 갖고 볼 수 있는 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게 봤었던 게임주였는 넥슨 게임즈였습니다. 이번에 퍼스트 디센던트 저도 한번 해봤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손이 느려가지고 FPS 총 쏘는 게임들은 좀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남성분들에게 호감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캐릭터들이 좀 많아서 인기가 좀 많아서 스팀 동시 접속자 수가 1위를 좀 상당히 오래 했었던 게임이어서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런 게임의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처음에 이제 뉴비들이라고 하죠. 새로운 유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가 또 물밀듯이 또 빠져나가는 그런 또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아직 순위는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업데이트를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이게 무료 게임이다 보니까 뭐 게임 스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매출을 좀 이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길게 이어지진 못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가짜 게임들이 아니다 보니까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기는 좀 어려워 보였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이번에 게임스컴에서 나왔었던 독일에서 열렸던 게임스컴에서 신작 게임을 이제 카잔이라는 게임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고 저도 그래픽적인 면이나 게임 플레이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출시가 내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끌고 가기에는 시간 텀이 좀 길고 다른 게임들 신작 게임에 대한 뭐 클로즈 베타 서비스 이런 부분도 지금 당장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기대감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당분간 좀 약세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은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는 충분히 좀 많이 조정을 좀 받긴 했어요. 그러니까 퍼스트 디센던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었던 부분이 거의 이제 18,000원대부터 거의 31,000원대까지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왔었다면은 상승이 시작했었던 부분까지는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지지 후에 반등할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다만 아까 처음에 이제 매수하셨던 단가가 22,500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자리가 처음 상승 나왔었던 부분인지 최근인지 이거를 좀 확인이 안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확인하고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하신 타이밍까지는 굉장히 좋았고 그 이후에 차익 실현을 못하고 정리를 하신 건지 어쨌든 이런 중요한 지지 라인을 강하게 이탈했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비중 축소라든지 매도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으신데 좀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다라면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내년까지 좀 미뤄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금을 좀 보유하시면서 기다리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지지 라인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 16,000원대에서 17,000원대 사이를 좀 보실 수 있거든요. 이런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아마 평당가 부분이 한 22,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와 준다면은 일단 현금화 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당장에 지금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점이 없기 때문에 반등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좀 기다리시는 전략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 게임주들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게임이 새롭게 발매가 됐을 때 신규 유저가 진입하고 또 빠져나가는 그 순환이 빠르다는 건데요. 넥슨의 신작 카잔이죠. 출시가 내년입니다. 그렇기에 내년 공개 전까지는 약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우선 반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보다는요. 현금 보유하시면서 기다리기 전략이 더 좋으실 것 같은데요. 16,000원에서 17,000원만 지지해준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 상담까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자막 나가고 있죠? 전화번호 두 대 빠르게 전화 주시고요. 문자도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이 시간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고민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남겨주세요. 저희 이어서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DXVX고요. 네, DXVX가 궁금하시고요. 매수가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3,235원이고요. 네. 비중은 15%예요. 네, 매수가 3,235원에 비중은 15%. 우선 6거래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많이 밀렸는데요. 어떤 지점이 가장 답답하실까요? 이게 한번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이라서 다시 들어갔었던 건데 이게 네, 여보세요? 수익 실현 이후에 다시 진입하셨는데요. 네. 네네. 이게 오늘 이제 들어가서 계속 하락하는 이유도 있고 오늘 유증이 떠가지고 앞으로 이거를 그냥 손절 처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끌고 가야 될지 궁금해서 연락드렸거든요. 네, 이 종목 이미 한 차례 수익은 보셨었는데 재진입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손절을 해야 할지 혹은 조금 더 기다려보실지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요. 전문가님 이럴 네.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DXVX 매매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매매하셨어요? 일단 바이오주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다가 네. 좀 미래성이 있다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진입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안 약간 좀 수익 좀 보고 비중조절 좀 하다가 네. 최근에 이제 다시 들어간 좀 이제 계속 상승할 것 같길래 다시 진입했는데 네. 다시 하락 전환해가지고 그래서 좀 이제 비중 조절이랑 이거 이제 앞으로 손절이랑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일단 그 매수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비만 치료제 쪽이라든지 이런 뭐 이슈가 좀 있어서 매매하신 건지 여쭤보려고 좀 말씀드렸고요. 일단 DXVX에서 오늘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유증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증 단가가 이제 예전에 가격대가 뭐 2,000원대에 있었을 때 이때 유증이 어느 정도 이제 결정되고 나서 유증 가격이 얼마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했던 시점인데 비만 치료제 쪽 관련해서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특허를 내면서 기대감으로 상승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갑자기 급등해 버리니까 이러면 유상증자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주주들의 뭐 어떻게 불만이 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상증자 가격을 좀 올렸어요. 그래서 그 발표가 오늘 나왔는데 2,2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3,000원인데 유상증자 가격이 2,200원이에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앞으로 비만 치료제라든지 항암신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더 가져가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유증을 좀 받으셔서 어느 정도 평단가를 낮춰서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좀 보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유상증자 가격이 좀 상당히 낮은 편이 저도 한 2,000원대 후반 정도 나왔으면은 그래도 좀 기다려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유상증자에 쓸 것인가 이걸 좀 봤더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채무를 상환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부분이죠. 예, 회사의 돈이 없다 보니까 채무 먼저 상환하고 나머지를 일단 R&D에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오늘도 다른 비만 치료제에 비해서도 상당히 좀 조정폭이 좀 컸고 지금 오늘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거래 대금 없이 운봉이 떨어지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게
시장에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하락을 했었을 때 받아주는 그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면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그 하락하는 부분을 계속 매수세를 받쳐주면서 가격을 방어해 주는데 지금은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조금만 하락하더라도 호가의 물량이 없어서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런 면을 봤었을 때 만약에 지금 매수하신 단가보다 아주 확실히 지지선 자리로 볼 수 있는 구간이 3,000원대거든요. 이 3,000원대까지 내일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은 그 다음 자리에는 유증 가격 부근인 한 2,500원 선까지도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 좀 드린다면은 이 DXVS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유상증자를 받으셔서 평단가를 좀 낮추신 다음에 좀 장기 투자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아까 샀고 팔았다, 그러니까 수익 났을 때 팔았다가 좀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트레이딩 관점, 그러니까 짧은 매매 관점으로 보셨다면은 일단 손실을 좀 수익 낸 것도 있으시니까 일단 정리하셨다가 좀 매력적인 가격대를 보신다면은 뭐 2,500원대에서 2,700원 사이 중반 뭐 그 정도까지 한번 조정을 준다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끝으로 정리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일 3,000원 이탈 시에 2,500원 선까지도 밀릴 수 있다 이런 가능성 얘기해 주셨는데요. 장기 투자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면 유상증장 받으시고 평단가 낮춰서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시고 계신다면 지금 자리에서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괜찮으실까요? 네네. 이거 네, 저희가 상담 함께 해주신 만큼 네, 시청자님. 네, 이거 보고서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또 저희가 상담 함께 해주신 만큼 상품 꼭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실까요? 홍삼 받을게요. 네, 홍삼 스틱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저희 네, 전화와 감사합니다.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 상담까지 열려 있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 종목에 대한 답답함도 여기서 덜어가시고 상품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우선 매수가는 44,500원에 비중은 10%인데요. 오늘장 초반에는 오르는 듯 했습니다만 결국 상승분 다 반납하면서 소폭 하락하며 오늘 종가는 33,650원입니다. 증권가에서는 2분기 실적 부진을 이유로 또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우선 올해 10월에 21 콘서트가 열리기는 합니다. 앞으로 YG 엔터테인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네, 뭐 YG 엔터는 예전에 이제 블랙핑크가 있었을 때 그 전에는 이제 빅뱅이었죠. 계속 이런 큰 아티스트들이 좀 있었던 회사였는데 최근에는 21이 블랙핑크가 재계약을 안 했죠. 개인별로 안 했기 때문에 이름은 YG에서 쓰고 있습니다만 각자 개별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매출적인 부분에서 급감을 했고 기대하고 있었던 신인 기대감은 좀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이비몬스터인데 저도 그 한 명 한 명의 각자 멤버들은 정말 훌륭하고 퍼포먼스도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그 베이비몬스터를 캐비어를 가지고 알탕을 끓인다. 예,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티스트들의 능력이 굉장히 좋은데 노래가 못 받쳐준다. 그러니까 프로듀싱을 잘 못한다라고 좀 많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일단 엔터주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콘서트도 많고 행사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출 기대감도 있고 최근에 이제 그 YG의 이제 레이블에 있는 블랙 레이블에서 새로운 걸그룹이 나옵니다. 테디라고 블랙핑크를 프로듀싱 했었던 그 테디라는 분이 새로운 걸그룹을 만들었는데 미아오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이 6일날 일단 데뷔를 합니다. 물론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주를 찾자면 이제 YG 엔터 긍정적인 면을 말씀 좀 드리는 거고 일단 베이비몬스터랑 같이 시너지 효과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같은 레이블의 같은 그 계열사 회사라고 봐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엔터 쪽에서 뭐 하이브라든지 뭐 SM 뭐 JYP 모두 다 많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이제는 좀 하반기에는 좀 기대감을 갖고 좀 반등을 노려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단기적인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위아워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도 보실 수 있고 21도 일단
콘서트를 통해서 이제 뭐 컴백이 될지 아니면 뭐 단기적인 이벤트로 끝날지 모르겠고, 빅뱅도 그저께인가요? 같이 이제 세 분이 뭐 GD랑 뭐 다른 분들, 예, 태양하고 또 예, 한 분 더 있었죠. 그 세 분이 같이 이제 그 사진을 찍은 걸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혹시나 또 빅뱅도 컴백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물론 매출적인 부분에서 큰 매출이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대감, 그러니까 엔터 쪽에 대한 뭔가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 지금 연 저점을 계속 깨고 있어요. 그 YG 엔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엔터 쪽이 마찬가지인데, 예전에 강하게 지지가 좀 나왔었던 가격대가 4만 원대였습니다. 4만 원대 가격짜리는 상당히 오랫동안 잘 지지를 해줬었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한번 지지하고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보고 있었는데, 7월 달에 여지없이 그 자리가 깨지면서 4만 원대가 강한 저항대로 받아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뚫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라든지 수급적인 면에서 들어와 줘야 돼요. 근데 최근에 거래대금을 보시면은 하루 거래대금이 50억이 넘지 않을 정도로 시장의 관심을 아예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이런 거래 대금이나 뭐 수급적인 면에서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티스트들이 뭔가 좀 큰 일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신규 아티스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미어워라든지 베이비몬스터라든지 이런 그룹들이 좀 어느 정도 성과를 내줘야지만 최소한 반등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은 4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뭐 손절 자리까지는 지금 뭐 신저가 부근에서 드리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반등 시 내가 좀 오랫동안 들고 있어서 물려있다라고 하셨으면은 4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단기간에 반등 가능할 수 있는 가격대니까 그 자리까지 한번 노려셔서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에 엔터주들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 맞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 YG 엔터테인먼트 지금 4만 원 구간이 강한 저항대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아티스트들의 뭐 관련된 이슈가 있다면 4만 원 구간까지는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노려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욕심을 덜어내시고 4만 원 부근에서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두 대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02-6958-9082, 908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HLB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9만 원에 비중은 30%입니다. HLB의 신주 4만 주가 오늘 상장됐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다소 밀렸는데요. 2.44% 내리면서 8만 8천 원이 종가입니다. 이 종목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 지금 FDA 신약 승인이 한번 좀 거절됐죠. 그리고 나서 좀 급락을 했다가 이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해서 올라왔는데, 일단 HB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항서제약에서 이제 미비한 서류 때문에 이제 약간 보류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미비 서류를 이제 늦어도 10월 달 안에는 제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 달 안에도 충분히 그 10월 달 안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HB에서 충분히 또 항서제약에서도 빠르게 이 서류를 미비 서류를 제출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올해 안에도 다시 한번 FDA 승인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한양행도 FDA 승인을 받으면서 뭐 하루 정도는 재료 소멸로 빠졌지만 그 이후에 계속 신고가 자리를 뚫어주는 모습 보여줬죠. 마찬가지로 HB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 달에는 바이오주들의 이벤트들이 많은 달이에요. 예, 또 암마켓들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9월 첫째 주에 에스모가 열립니다. 유럽 암마켓가 열리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HB에서 이 리보세나립에 대한 효과 이런 걸 좀 발표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긍정적인 발표를 하게 된다면은 시장에서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더 들고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대응에 대한 부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한 두 달 정도를 가까이 좀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잘 버텨주고 있어요. 8만 원 자리가 하방에 대한 지지 구간이고 거의 10만 원 자리 구간이 저항대 라인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아마 말씀드린 대로 좀 에즈모어라든지 다른 이런 아마케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을 때는
박스권 상단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면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단가 부분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여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확실한 호재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마 10월 전에 항서제약에서 FDA 미비 서류를 제출해 준다면은 충분히 10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또 재료 소멸로 빠질 수가 있어요. 제출한다라고 해서 바로 승인이 나는 게 아니고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었을 때 일단은 10만 원대 부근 올라오게 된다면은 일부는 수익을 좀 실현해 주면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가져가시다가 만약에 주가가 좀 밀려서 다시 한번 8만 원대 부근에 내려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좀 비중을 다시 늘려가는 전략. 그러니까 박스권 전략이라고 해서 하단 매수, 상단 매도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시되 요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FDA 승인 전까지의 전략이고 그 이후에는 승인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른 움직임이 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호재가 나왔을 때 상단에서는 일부 매도 그리고 하방으로 내려왔을 때는 다시 한번 추가 매수 이런 전략으로 한번 좀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HLB 올해 안에 FDA 승인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9월에 바이오주와 관련된 이벤트들이 많죠. 때문에 오를 수 있는 모멘텀들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우선 홀딩하시고요. FDA 승인 전까지의 전략으로는 목표가 10만 원 잡고 10만 원 부근에서는 일부 수익 실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좋을지 너무 어려워요 하는 분들 계신다면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살맛나주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살맛나는 주식은 딜사이트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 하단의 QR코드 혹은 좌상단의 QR코드 촬영하시면요. 전문가님들의 특별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요. 오셔서 좋은 정보들도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살맛나는 인생을 선물해줄 금종옥 전문가님의 살맛나주와 함께 저희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